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올라갑니다. 반대쪽 길게. 이기는데요. 네. 이기는데요. 다시 한번 박찬초로 진입. 태킹을 선언합니다. 지금도 고승범인데요. 네. 이게 승범의 팀입니다. 네. 자, 바로 또 분위기 반전. 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기로 선수가 볼 터치할 때 고승범 선수와 몸싸움 과정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아, 바로 그냥 페널티킥 찍어버렸어요. 자, 여기서 늦었어요. 올라가고. 자, 잘 치고 나갔죠. 아, 손으로 터치했네요. 살짝. 네. 네. 어깨를 살짝 짚었는데요. 네. 네. 자, 볼 터치가 기가 막혔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잡았네요, 살짝. 네. 아, 잡았어요. 이기룡 선수의 힘을 내셔도 기가 막혔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 정확했어요. 아, 어깨 쪽에. 네. 어깨 잡고, 네. 고승범. 아, 네. 고승범과 이기로와의 볼 다툼인데요. 일단 스포매치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아, 네. 지금 이동준 주심에게 계속 지금 콜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네. 고승범. 네. 아, 원래 이기로 선수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고요. 경고를 받습니다. 네, 자 비디오 판독하겠습니다. 네. 네. 아, 사인을 주고 받고는 있는데 네. 네. 사인만 지금 주고 받고 네, 있는 아직까지는 거고요. 네. 네. 자 황선원 감독도 지금 이동준 주심에 비디오 판독으로 네. 들어갑니다. 네. 네. 자, 서울 쪽에서는 약간은 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이제 이규로 선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볼 터치는 기가 막혔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서 몸에 먼저 몸은 볼 쪽에 먼저 갔거든요. 네. 자, 지금 이동준 주심이 이제 자 여기서 볼 터치하는 상황에서 아, 볼 어깨를 네. 잡고 아, 들어가는 상황인데요. 근데 또 이 라인에 또 있잖아요. 네. 그 이제 라인에서 볼을 그 어깨를 잡았기 때문에 이게 페널티냐 아니면 그렇죠. 거기서 파울이냐 그것도 자, 또 여기서 잡은 네, 상황이 여기서, 예. 아, 아, 요게, 들어가기 요게, 전인데 요게. 네, 들어가기 전이에요. 요게 그래서 비디오 판독이 중요한데요. 아, 그렇습니다. 아, 이동준 선수님 파울이 될지 네. 페널티킥이 될지 아, 또 서정 아, 그대로 찍었습니다. 네. 자,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슈퍼매치다운 지금 이규로 선수가 만들어냈습니다. 네. 중요할 때 한 건 하네요. 주원의 네. 선제골. FC서울은 페널티킥을 지금 잡아내는 순간. 야, 자, 결과 페널티킥이고 네. 자, 이 중요한 경기 이제 동점골을 이제 대안이에요. 대안입니다. 야, 대안. 9 경기 동안 지금 득점을 이끌어내지 못한 대안. 네. 자, 아웃에 걸려 있었던 대안인데요. 네. 자, 예, 지금은 신한 골키퍼가 부상으로 나갔거든요. 아, 양용호 골키퍼 네. 아주 큰 부담을 잡고. 네. 자, 양은모 선수와 대안. 달려갑니다. 대공 달려갑니다. 대공 골. 25라운드 대구전이었는데요. 네. 네. 8월 5일. 네. 8월 5일 이후에 거의 두 달 반 만에. 그렇습니다. 네. FC 서울의 에이스입니다. 네. 대안입니다. 모텐드으로 투구. 네. 하트 세레머니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1-1 동점. 야, 후반전에 야, 지금도 양윤목 골키퍼는 완벽. 네. 지금 강심장이에요. 골키퍼 가운데를 보고 때려버렸어요. 정면으로 네. 일어난 슈팅. 네. 이것이 대안이죠. 네. 내가 중심이다. 확실하게 에이스의 분면을 보여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안의 오늘 득점. 야, 지금도 강심장이죠. 네. 아, 골키퍼 뜨는 것을 보고 가운데다가 그냥 바로 차버렸어요. 네. 야, 서정 감독 아니다. 아, 네. 야. 슈퍼매치의 서정원 감독이었고 슈구 들어가는 움직임 좋아요.